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집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일단 킹타워 레벨은 13대 13 똑같습니다. 호그라이더로 먼저 엘트를 소비해주고 바바리아는 프린세스 타워랑 함께 파이어볼로 정리해줍니다. 세 번 때렸죠? 이거는 첫 공격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엘릭서를 3 더 썼지만 지금 데미지 들어간 게 충분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득을 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얼음 마법사 프린세스 나왔습니다. 지금 프린스도 같이 나왔는데요. 프린스는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얼음 마법사와 프린세스에 대해서는 마법사로 동시에 공격을 해주고 지금 오른쪽에 박쥐가 나왔다가 마법사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바바리안이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오는 대로 프린세스에 의해서 잡혔고 지금 고블린 통이 있는 건 몰랐는데 제가 지금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파이어볼을 저는 아껴놔야 됩니다. 고블린 통이 올 때를 대비해서 파이어볼은 아껴두고 바바리안한테 파이어볼을 쓰지 않도록 파이어볼을 아껴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세스는 다리를 건너서도 이제 프린세스 타워를 칠 수 있는 초장거리 유닛이기 때문에 감전을 써서 정리를 해줬고 지금 마법사는 다리를 건너가서 타워에 한 번 공격을 했습니다. 파이어볼을 아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저기 엘릭서를 다 쏟아 부었죠? 지금 공격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1100 대 1100 지금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요. 지금 해골 군대를 대비해서 궁전을 들고 갔지만 지금 해골 군대가 아니라 바바리안으로 막는 상태가 왔고요. 지금 파이어볼이 없는데 고블린 통이 와서 발키리로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 타워가 700 남아서 왼쪽 타워를 깨는 게 지금 작전상 더 유리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공격 유닛이 많지 않습니다. 갑니다.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할 겁니다. 예측 파이어볼 던집니다. 예측 파이어볼은 고구마처럼.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